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첫째 주일 YBS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제37차 초교파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가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힌돌산 수양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기획특집 오늘은 새벽 예배 현장을 살펴봅니다. 윤석전 목사 초청 영락교회 부흥성회가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영락교회 영락비전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제37차 초교파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가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힌돌산 수양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소식을 윤미정 기자가 전합니다.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힌돌산 수양관에는 수많은 목회자와 사모들이 모였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이들에게 이번 세미나는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생명의 말씀을 전한 윤석전 목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만 생명이 넘치는 목회,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받은 모든 목회자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될 것을 결단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목회의 자원인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또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목회 자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 함께 기도하면서 은사 받아 능력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이들을 통해 강도 높은 부흥의 역사와 영적 파장을 기대해 봅니다. YBS 뉴스 윤미정입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이 갖는 의미는 참 특별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했는데요. 박선영 기자가 새벽 예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날이 어둑하지만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성도들은 육체의 피곤을 이기고 새벽을 깨웁니다. 찬양과 기도, 예배를 통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기쁨과 감격을 맛봅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새벽에 일어났음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겐 간증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2월 초부터 매주 월요일은 각 기관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등 각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리고 같은, 홍해 같은 불가능이 있더라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해결받는 기쁨을 누립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회사에 가면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에 작업의 능률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동료들 가운데 정말 일을 잘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돼서 칭찬도 받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동료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됐었고, 그리고 동료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엔 강팍했지만 계속 전하면서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을 쉽게 더 존중할 수 있었던 기회가 돼서 정말 새벽 예배를 이제는 빠지지 말고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그런 제 마음속에 다짐도 있었고요. 하루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매일 성도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YBS 뉴스 박선영입니다. 윤석전 목사 초청 영락교회 부흥성회가 부산 영락교회 영락비전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사역들을 권하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 영락교회 양산 영락비전센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일찍부터 모여 성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윤성진 목사가 심호하는 부산 영락교회 영락비전센터 헌당 기념 첫 부흥성회는 초청 강사 윤석전 목사의 설교로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지난 날들을 눈물로 회개했으며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사 집회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말씀 안에서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이들의 모든 고백이 믿음의 체험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선교단체 총연합이 주최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22일 금후 영광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세계 선교단체 총연합 대표 총재 윤석전 목사가 설교를 맡은 이날 성회에는
각 단체 대표 및 각 교회 성도 300여 명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YBS 뉴스 권은아입니다. 그 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11차 해외 단기 선교 결산 감사 예배가 2월 24일 저녁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필리핀과 C국 등 각 나라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온 선교사들은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고등부가 지난 2월 24일 주일 달란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전한 기독교 문화 행사의 장을 마련해 학생들의 달란트를 발견할 목적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끼와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중등부가 2월 24일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성경말씀을 암송한 이날 대회는 1, 2, 3학년 신입반 학생과 교사 등 25명이 참석해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모든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월 24일 유아유치부가 특별한 문화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유아유치부는 인형극 천재창조를 블랙라이트 퍼포먼스 쇼로 표현해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춘 문화공연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아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문화가 다양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2월 24일 연세중앙교회 그로리아 성가대의 새 지휘자로 윤승업 성도가 임명됐습니다. 독일에서 전문 지휘과정을 공부한 윤승업 성도는 김은성 목사가 심무하는 독일 바이마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앞으로 그로리아 성가대와 연세중앙교회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1950년 6.25에 참전했던 예비역 장병들로 구성된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회 회장이자 한국참전 및 한국근무예비역연맹협회장이기도 한 루이스 T. 데커트 예비역 대령이 2월 24일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교육센터 선교원에서 제1회 졸업 및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 부설 선교원의 첫 졸업식이었던 이날 원장 윤석전 목사는 격려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경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민족사 세계사 속에 큰 인물이 될 것을 당부했으며 사각모를 쓴 22명의 졸업생들과 이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들은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퍼스 부흥을 위해 올해 청년회에서 독립한 대학선교회가 2008년 신입생 전도사역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입학식이 열린 이화여대, 따뜻한 차와 사탕을 건네며 대학 내 연세중학교의 에스크 모임과 우리 교회를 소개하며 초청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에스크. 대학과 대학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임입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2일 성균관대학교를 시작으로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각 대학별 오리엔테이션이나 입학식에 온 신입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학 선교회는 지역별 에스크 정기 모임과 선후배 간 멘토링을 통해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내기 대학생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제물 되어
전하는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 설립 22주년 기념 3월 문화대축제가 매주 일 오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개최됩니다. 5주 동안 진행되는 문화대축제를 지역 주민을 전도할 수 있는 자리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2년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등 5개 부문에 석권한 뮤지컬 더 플레이 떡쿠키가 3월 8일 안디옥 성전에서 펼쳐집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과 좋은 공연으로 많은 청년들을 전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봄을 맞아 주일학교 친구초청 예수사랑 급잔치가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6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풍성하게 이어지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전 목사의 목회 사역을 담긴 설교 요약 모음집인 구령의 열정이 출간되었습니다. 영혼을 향해 뜨겁게 뿜어내는 애끓는 사랑이란 주제의 이서적은 교회 비전센터 1층 복음선교실과 전국 기독교 서점,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써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축제가 3월 한 달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감사축제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손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게 하신 하나님께 축제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